랑카위의 빌리온이라는 그 쇼핑센터인데요. 안에 그 마트가 있어요. 마트가 있는데 랑카에서 제일 싼데요. 싸고 음식의 종류도 되게 많아서 여기 현지인들은 여기 와서 음식을 많이 구매를 해요. 여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우체국도 있고요. 제트포인트 코랄토로 유명한 그 페리를 타는 곳 근처에 있는데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옆에 괜찮은 환전소가 있어요. 그거를 소개시키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 오른쪽에 바로 환전소가 있는데 환전이 제일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랑카에 오시면 환전을 많이 하신 경우에는 여기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한국 돈도 됩니다. 여기서 환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오면 또 초콜릿이니 술이니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마켓이에요. 과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른 쇼핑센터에 비해서 종류도 많고 쌉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여기 오시면 여기서 필요한 물건을 사시는 것을 권합니다. 과일이 신선하고 종류가 많아요. 가격도 한국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습니다. 규모가 매우 큽니다. 보시겠지만 교통은 약간 안 좋지만 현지인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쇼핑도 일상품도 매우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랑카에 오실 때 여기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시는 것도 뭐 선물 커피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랑카에 관련된 그런 일상용품들을 사실 때는 빌리온에서 사시기를 권합니다. 초콜릿 파는 곳이에요. 예. 종류가 엄청 많고 여기서 싸서 중국인 여행객분들도 많이 와서 사세요. 예. 이게 다 초콜릿이니까 초콜릿을 구입하신다면 빌리온에 오셔서 같이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엄청난 종류가 많습니다. 예.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고를 하시면 됩니다.